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동희입니다. 유서 깊은 과일의 고향 영동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예술 창고를 알게 돼서 원숙이 대표님과 같이 인연을 가지고 예술 창고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작품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랑과 이런 감정을 저희들이 마음의 창이라는 주제로 연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에서 내려다본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부의 사랑 또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을 가족과 또 나비의 연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거주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저희 작품 세계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사랑으로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에 표현된 가족 간의 사랑과 나비의 꿈은 나비가 아주 천한 곤충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잉태시키는 일을 하는 천한 곤충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곤충으로 이윤화해서 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마음의 창이라는 작품 시리즈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여인이 물론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타난 나비도 인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으로 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 연작 시리즈고요. 그 중에서의 동물과의 따뜻한 교감 그리고 곤충인 대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비의 교감 그리고 꽃들과의 교감 이런 총체적인 교감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제 작품 중에서 마음의 창 시리즈 연작 중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부부 간의 노후되도록 다정한 모습, 사랑, 부부의 사랑을 나비가 대표해서 의인화해서 사랑의 감정을 나비가 표현한 것입니다.